지구 환경 변화를 몸으로 받아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땅인데요. 그런데 영국이 과거의 흔적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조금씩 지형이 기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각 변화의 복판에 있는 나라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템스강 하구는 땅이 가라앉으면서 런던의 홍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반대로 스코틀랜드는 땅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땅이 가라앉거나 솟아오르면서 영국 지형이 쥐도새도 모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안 바뀌는 건 없죠. 하지만 마구잡이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성이 있어서요.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이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지는 과거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원래 섬나라가 아니었는데요. 영국은 오늘날에 네덜란드와 독일 서해안 그리고 덴마크와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 붙은 반도였던 거죠. 영국과 유럽을 기어코 떨어뜨린 사건은 빙하기를 마치고 나서 지금의 홀로세라고 부르는 간빙기에 들어온 후에 생겨난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는요, 도고랜드라고 부르는 땅이 있었는데요. 영국은 유럽 대륙과 도고랜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1,7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11,7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3,5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8,200년 전쯤에 빙하 녹음물 때문에 홍수가 나면서 도고랜드는 바닷물에 잠기게 되었고요. 영국은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도고뱅크인데요. 도고뱅크는 고지대에 속하거든요. 빙하 퇴적물이 자꾸 쌓이면서 지대가 높아진 건데요. 도고뱅크는 BC 5000년까지 섬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북해와 아일랜드 해하고요. 영국 해협은 빙하기가 끝났어도 계속 마른 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요. 8200년 전쯤에 바다가 되었는데요. 엄청난 홍수 때문에 바닷물로 채워진 거죠. 영국이 섬으로 고립된 적이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45만 년 전 지질 기록이 있습니다. 빙하기로 냉각되어 있을 때 해수면은 아주 낮았는데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놓인 영국 해협은 건조 상태였거든요. 몇 개의 작은 강물이 흐르는 툰드라 지역이었고요. 강물이 흘러서 모이는 담수호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에 이르면서 템스강이나 라인강 그리고 프랑스 북부에서 벨기에를 거쳐서 네덜란드를 지나서 북해로 흐르는 스웰데강 같은 강물에 빙하 녹음물이 폭발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영국 해협이 생겨났고요. 영국은 고립된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빙하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내려가고 영국은 또다시 대륙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2만 5천 년 전,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마지막 빙하기 이전의 간빙기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또다시 섬나라가 되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또다시 유럽 대륙과 연결된 반도 상태로 10만 년을 버텼던 거죠. 이제 마지막 최대 빙하기 때를 보면요. 마지막 최대 빙하기 때는 2만 년 전 상황이죠.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낮았고요. 북해와 영국 주변 섬들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베를린, 암스테르담, 런던은 빙하 이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간빙기로 들어서면서 기후가 많이 따스해지면서요. 빙하는 녹아내렸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홀로세의 진입 후에도 3,500년가량은 북해와 영국 해협은 광활한 저지대의 툰드라 지역이었습니다. 아일랜드 해도 역시 건조한 땅이었는데요. 빙하 녹음물이 늘어나면서 바닷물이 늘었지만요. 늘어난 바닷물이 아직 유입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땅으로 그냥 드러나 있었던 거죠. 8200년 전쯤에 이르러서 걷잡을 수 없는 홍수로 영국 해협이 만들어졌는데요. 홍수가 일어난 시기는 유럽에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였다고 말하는 중석기 시대였는데요. 지구는 온통 해빙기였었죠.
이 시기에 노르웨이에서 빙하가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산사태로 노르웨이 남서해안에 가깝게 위치한 노르웨이 해구가 굉장히 깊은 바다죠. 깊게 파인 바다의 둑이 무너질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쓰나미 규모가 어찌나 큰지요? 지금까지 기록된 쓰나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의 이름도 붙여져 있는데요. 노르웨이 산사태는요, 스토레가 슬라이드라고 말하고요. 이때 생긴 쓰나미는 스토레가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스토레가 쓰나미는 북해를 만들어내고 영국을 섬나라로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까지 저지대 해안에는 중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스토레가 쓰나미가 발생하고 송수가 나면서 해안에서 매머드와 술록을 쫓아서 사냥하던 중석기 시대 사람들을 휩쓸어버리고요. 영국은 지금의 모습으로 대륙과 떨어진 독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북대서양 동쪽의 북유럽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홍수로 물이 범람하면서 북해를 물로 채웠을 때요. 북대서양 서쪽에 있는 북미의 캐나다에서는 지구 환경에 일격을 가하는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빙하 녹음물이 영거 드라이아스를 일으킨 규모보다는 좀 적지만요. 그래도 엄청난 양으로 다시 모이면서 아가시 호수가 폭발했는데요. 이 넘쳐흐른 물이 북대서양을 흐르는 해류 흐름을 늦추고 멈추게 만들면서 북반구 기온을 하강시켰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요. 빙하기가 끝나고 홀로세에 진입한 다음에 8200년 전의 콜드 이벤트라는 그 표시가 보이시죠? 이 8200년 전의 콜드 이벤트라고 말하는 지구 냉각 사건은요. 이런 이유로 생겨난 것입니다. 노르웨이 산사태로 쓰나미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서 도고랜드는 물에 잠겼고요.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는 캐나다에서는 아가시 호수에서 넘쳐흐르는 물로 대서양의 열렴순한 해류를 정체시켰습니다. 북대서양의 동쪽과 서쪽에서 연이어 홍수가 일어난 거죠. 이로 인해서 북반구 온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후 대서양 해류는 순환을 회복했고요. 지구는 추위를 벗어나서 또다시 해빙 무드로 들어갔는데요. 속도는 느려졌지만 해수면 상승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오늘날의 북해가 만들어지고 영국이 섬나라로 고립된 다음에 600년쯤 지나서 흑해의 대홍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어난 지중해 물이 폭발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흑해를 만들어냈던 대홍수 사건을 7600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홍수로 영국이 고립된 사건과 흑해의 홍수 사건 사이에는 대략 6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건데요.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조선왕조만 보더라도 60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죠. 그래서 다양한 사건을 품어내는 시간이긴 하지만요. 지구의 역사로 따져보면요.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지구 기록인 거죠. 영국이 섬으로 고립된 사건과 흑해가 만들어진 사건은 600년의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면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에 도착하죠. 바다 및 지하 터널을 지나는 기간은 순식간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빠져나올 만큼 짧은 거리인데요. 도보 해협은 영국 해협에서 가장 좁은 수로죠. 우리말로 채널과 스트레이트는 똑같이 해협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둘 사이 차이를 못 느끼지만요. 채널은 스트레이트보다 규모가 큰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보 스트레이트는 잉글리시 채널에 포함된 좀 더 좁은 수로입니다. 바다 속 도보 해협을 건너면서 유럽과 영국을 갈라놓은 홍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의 홍수 강도라면 터널도 무사하게 어렵겠죠.